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 성도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우리에게 있던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가만 방에 불을 켜보세요.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게 되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로 사라집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몰려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둠은 즉시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요한의 편지는 당시 유대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초강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초강되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의 유일한 정신적인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추방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들에는 우상 숭배를 포함한 타협을 요구당하는 이단의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거나 심각한 대가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와 또는 이단들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깊은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요한은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악은 모양이라고 거리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사귐을 거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뿐만 아니라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증거이고 진리를 따라가 행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장하거나 죄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진리와 행함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전혀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조그만한 실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또는 일부러 또는 알면서 죄를 막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은 모두 빛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간이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 혹은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헛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가 남아있지도 않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다고 해도 절반 혹은 그보다 적은 아주 분명한 말씀 외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면서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노력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놓고 자백해야만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거룩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문득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갖습니다. 자백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장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560원.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향해서 가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자백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문득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는 순간 그 아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인생들이기에 매 순간 회개할 때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곧바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관계는 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죄를 숨기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건강한 관계라고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하며 누군가를 위협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 속의 공동체와 개인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민감하게 깨닫게 되며 반드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주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는 자연히 잊혀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상처가 되며 곪아집니다. 작은 상처일 때는 치료하지 않고 덮어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일지라도 치료하지 않고 덮어만 둔다면 그 상처는 곧 곪아서 썩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곧바로 치료하면 조그마한 밴드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상처가 썩게 되면 잘라내고 도려내어야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마음이 우리를 어둠에 편하게 하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가 민감한 공동체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용서를 구하고 즉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건전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혹은 각각의 개인과 개인 간의 각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에서 범죄함이 있다면 상처 주는 일이 있었다면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 결단 안에 우리의 행동이 담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용기로 결단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죄이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며 다른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각 지체가 지체와의 관계가 깊은 사귐이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도록 버려두거나 어두운 가운데 행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며 성도인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나 불의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순간순간 우리의 죄가 씻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와 각 지체간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하며 깊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밝게 빛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사귐을 원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그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고 여전히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뜻이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너 문득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단하고 다시금 선하고 빛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 마지막 주의 품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며 지나온 날의 수고로움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안에 혹은 각 지체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까? 상처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